여러분은 지금 미래의 유료 강의를 무료로 듣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 첫 번째 다섯 가지 사업 씨앗을 얘기할 때는 단점이 있었어요. 무슨 단점이 있었냐면 지금은 제가 이렇게 다섯 가지를 여러분께 직접 해설을 해드리지만 이거를 읽는 사람은 만약에 사업을 안 해본 사람이라면은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몰라요. 콘텐츠 시스템? 말은 많이 들어봤죠. 콘텐츠라는 단어 요즘 많이 유행하니까. 콘텐츠 시스템이 뭐야? 뭐 사진 찍으란 얘기인가? 글을 쓰란 얘기인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전혀 감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라이브 시간을 빌어서 설명을 해드렸고, 그래서 이제 이런 첫 번째 책에서는 그게 단점이었어요. 그래서 추월차순 완결판에서 다섯 가지 사업 씨앗에 대한 구체화를 시켰습니다. 언스크립트는 1편보다 책이 훨씬 두꺼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훨씬 두껍죠. 페이지 수가 거의 500페이지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이렇게 두껍게 썼을까 다 읽다가도 좀 기가 찼는데, 중요한 사실은 이 사람이 최신화도 시켰지만 구체화를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이게 책이 두꺼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다 읽어보고 요약 정리를 또 해드려야겠죠? 이게 보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쪽 다섯 가지 사업 씨앗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제 2탄에서는 뭘 얘기를 했느냐, 인생을 바꾸는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법, 이게 나왔어요. 본격적으로 추월차선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방법 13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책 읽으면서 18년 1월달에 나오자마자 읽었거든요. 너무 큰 영감을 받았던 책이었으니까 그 13가지를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제가 이거 영상으로도 표현해드린 적은 있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책 통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불평에서 기회 발견 하기. 이게 첫 번째예요. 시장이 뭘 요구하는지는 이 불평에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불평하는 것들 있죠. 불편하다, 뭐 이거 형편없네요, 뭐 왜 이거 연락이 이렇게 안 됩니까, 뭐 전화 좀 편하게 하면 안 됩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불평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귀담아 듣고 내 사업엔 저런 게 없는가, 이런 걸 판단해 본다는 얘기죠. 두 번째 아이디어 발견법이 뭐냐면 편의성 증대예요. 불편을 해결해서 같이 만들기. 편리하게 해줘라는 거예요. 여러분 책 같은 거 공부할 때 보면요, 특히 자격증 책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깝깝할 때 많죠. 막 천 페이지 넘고 막 책 이렇게 두꺼운 것들 있잖아요. 공부하려면 굉장히 불편하죠. 시간도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 잘 이해도 안 되고 막 그래요. 그럴 때 동영상 강의 같은 게 있어서 편하게, 비용은 들겠지만 편하게 빠르게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면 그 자체로 땡큐거든요. 심지어 그게 공부도 더 효과도 좋고 잘 되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들었던 사람들이 훨씬 더 공부 잘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런 걸 해결해서 가치를 만드는 게 두 번째 추월차선 아이디어다. 그죠? 3번은 단순화하라는 거예요. 너무 복잡한 것들이 많으니까 그거를 요약 정리.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도 책을 안 읽고 오셔도 두 권의 책을 한 시간에 축약을 해가지고 이 책들이 말하는 바가 뭐다, 실제 적용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요약 정리하고 솔루션까지 제공을 딱 해드리잖아요. 그것 자체가 단순화이고 그 자체로 수익을 발생시키는 모델이 된다는 거죠. 사실 지금 이거를 유료 라이브로 해가지고 제가 돈을 받고 팔 수도 있겠죠. 제가 이제 저변이 확대가 되고 1인 2식기업 쪽의 권위자가 되고 그러면 이런 강의는 분명히 유료화가 되겠죠. 여러분은 지금 미래의 유료 강의를 무료로 듣고 계십니다. 네. 네 번째 추월차선 아이디어 발견법은 원하는 것을 만들어 줘라. 사람들은 필요로 하는 게 있고 원하는 것이 있어요. 필요로 하는 것과 원하는 것은 다른 거거든요. 필요로 하는 것은 기존에 이미 나와 있는 상품들이에요. 그래서 그거 중에 어떤 게 좋을까 해서 골라서 살 수 있는 게 이제 필요로 하는 것들이고, 원하는 것은 뭐냐면 아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원하는 거죠. 그런 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원하는 것 자체를 뭔지 몰라요. 아이폰이라는 걸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서 세상에 내놓기 전까지 사람들은 그 누구도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즉 내가 그걸 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뇌가 인식을 못해. 스티브 잡스가 그거를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세상에 딱 내놨더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원한다. 그러면 그건 원하는 것을 만드는 거죠. 어마어마한 돈을 창출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걸로 원하는 것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추월차선 아이디어 발견법이 되겠고요. 다섯 번째는요, 서비스가 나쁜 곳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서비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더 나은 서비스가 맞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나쁜 서비스를 좋은 서비스로 제공하라는 그런 뜻이니까 이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맞는 얘기죠. 그래서 기존에 받는 서비스들이 뭐 예를 들어서 1시간에 10,000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거를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1시간에 15,000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그게 이제 추월차선 아이디어 발견법 중에 하나다 하는 얘기죠. 여섯 번째로는 지리적 차익을 만들어라
하는 거예요. 아마존 같은 데 가서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존에서 솔방울도 팔아요. 그럼 솔방울 그거 누가 돈 주고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이없죠? 솔방울 한 방울에 3,000원씩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솔방울을 누가 돈 주고 사나 싶죠? 그런데 그 아마존에 팔고 있는 솔방울은요, 솔방울 하나 2만 원이에요. 사람 머리통만 해요. 그 솔방울을 잘 건조를 해가지고 포장을 해가지고 이제 부서지지 않게 해서 파는 거예요. 그거 누가 쓸까요? 그걸 또 도대체 어디다 쓸까요? 쉽죠? 여러분 요즘 가습기 살균 소독제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천연 가습기 솔방울 가습기를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솔방울이 물을 머금으면 이렇게 촉촉하게 쪼그라들었다가 물을 다 이제 증발시키면 이렇게 퍼지거든요. 그거를 물통에 담가놓으면 솔방울이 이렇게 촉촉해졌다가 다시 펴졌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천연 가습 효과를 내요. 근데 그 아마존에서 파는 솔방울들, 이따만한 솔방울도 누구 거냐면 북미 쪽 가면은 침엽수림들을 보면 소나무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소나무가 엄청 크면 솔방울도 엄청 커요. 그래서 솔방울 잘못 맞으면은 사망하기도 하고 막 그럴 정도로 솔방울이 커요. 그런 거를 상품화해서 파는 거죠. 즉 어떻게 이게 상품화가 가능하냐면 물론 크기의 차이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에 없어요. 그래서 이 지리적인 차익, 즉 우리나라에 없는 건데 다른 나라에는 있어. 다른 나라에서는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쓰레기인데 우리나라에 오면 그게 상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즉 지리적 차익을 만들어라 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로 추월차선에 올라타게 된다. 이게 이제 저자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7번은 뭐냐? 먹거리를 제공하라 하는 거예요. 먹을 거 줘라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먹을 거 주는 게 무슨 추월차선 얘기를 하나 싶었거든요. 일단 식당을 소유하는 것들 있죠. 네, 그런 것들이 추월차선을 올라타는 방법이 된다는 거고 그 식당도 그냥 뭐 3천원, 4천원짜리 이런 거 파는 게 아니고 한 그릇에 뭐 10만원짜리 이런 프리미엄을 부여할 수 있는 식당들 있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거리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건 좀 수정을 해야겠죠. 프리미엄 식당을 운영하라 정도가 되겠습니다. 8번은 수리해서 비싸게 되팔아라 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요새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많이 하는 거죠. 리모델링. 싸게 사서 리모델링해서 차익만큼 얹어서 판매하는 거. 싸게 사서 그대로 비싸게 팔 수도 있지만 리모델링 하게 되면 훨씬 더 가치가 급격히 오르게 되죠. 수리해서 비싸게 파는 것도 역시 추월차선을 발견하는 방법이고요. 9번째 추월차선의 방법은 용도 변경이에요. 원래 이렇게 쓰이던 물건을 다르게 쓰이는 방법으로 파는 거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쉽게 적용하기가 어렵지 않나 싶은데 왜냐하면 누구는 이거를 아령으로 썼지만 누구는 문 받침대로 쓰고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게 저는 이 9번 자체로는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보고요. 지리적 차이 이쪽 부분하고 같이 시너지를 내야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자는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10번째 발견법이 마케팅 차익거래래요. 이거는 물건을 사서 더 비싸게 파는 목적을 바꾸는 건 아닌데 만원 주고 사서 12,000원을 팔고 이런 개념이에요. 이거 요즘에 많이 하는 게 스마트 스토어죠. 스마트 스토어가 마케팅 차익거래의 대표주자죠. 도매해서 싸게 사와서 그 마진 좀 붙여서 판매하는 그게 마케팅 차익거래라는 뜻이에요. 역시 그것도 추월차선으로 올라타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11번째 발견법은 재밌는 표현을 썼는데요. 과도한 자본주의라고 썼어요. 돈이죠, 돈. 네. 결국은 추월차선 1편에서도 이제 저자가 강조했던 부분인데 돈이 많으면 결국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1번부터 10번까지 이런 아이디어 발견법들을 통해서 과도한 자본주의를 만들어내는 게 결국은 기승전 자본주의죠. 결국 돈이 돈 번다는 얘기,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해 관계자의 강등? 예, 이런 말도 있는데 투자를 받는 거? 그런 쪽 얘기인 것 같아요. 저의 스타일하고는 좀 맞지 않는 12번은 좀 넘어가고요. 13번은 개선과 제거예요. 예, 이것도 참 중요한 얘기인데 없애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사업하고 또 이런 1인지 기업을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요, 기존에 내가 하고 있던 일을 더 쉽고 좋게 이렇게 바꾸는 일도 있지만 기존에 내가 하고 있던 일을 과감하게 없애버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벌써 1인지 기업 한 7년차가 넘어가고 있는데 그 처음에는 강의 컨설팅 같은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사무실에 앉아있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강의도 많이 다니고 컨설팅도 많이 하고 회의도 많이 다니고 자문도 많이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자동화되지 못한 일이다 보니까, 즉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그런 일들이다 보니까 너무 생산성이 떨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50만 원을 받고, 제가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50만 원을 받고 3시간짜리 강의를 하러 부산에 간다 그러면 차비 왕복 KTX비 내고 버스 택시비 내고 밥 3끼 사 먹고 커피 몇 잔 사 마시고 그러면요 그냥 20만 원이 깨져요. 그리고 그날 하루 일 못하는 거 깨지고 체력 소모에 있는 거 다음날도 해롱해롱하죠. 그 정도로 지방
출장을 가서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50만 원을 받아서 뭐 많이 받는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마진이 많이 남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작년부터 그런 외부 출강들을 급격히 많이 줄였어요. 줄인다고 줄였는데도 아직도 많이 남더라고요. 어떤 관계가 있다 보니까 불러주시는데 안 갈 수도 없고 뭐 그런 상황도 있고 그래요. 아무튼 어쨌든 최대한 오프라인 강의를 줄이려고 하고 그 줄여서 생겨난 시간들을 새롭게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자동화시키는 데 자꾸 투자를 하려고 해요. 물론 제거의 과정에서 기존의 수입이 줄어드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말고도 다른 수입 루트들이 많이 있어주는 상태라면 가성비가 떨어지는 그런 일들을 빼내고 가성비를 높이는 자동화 지수가 높은 그런 일들로 자꾸 투자를 해서 넘어가면 회사를 좀 더 자동화시키고 내 몸도 편해지고 수익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거죠. 13번째 개선과 제거는 진짜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거는 부회초사전 첫 번째 시리즈에는 없었고 지금 여기 언스크립트에서만 대시가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부회초 차선에서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방법 13가지를 말씀을 쭉 드렸는데요. 정리를 하면 사람들이 불평하는 거 잘 확인해보라. 그 다음에 불편을 해결을 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라. 그 다음에 단순화하라. 그 다음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줘라. 필요로 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존의 서비스하고 있는 것들보다 현격히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더 많은 부가가치를 가져가라. 그 다음에 지리적 차익을 만들어라. 우리 지역에서는 없는 건데 다른 지역에 있는 걸 갖다가 파는 거 이런 것들. 또 프리미엄 식당을 운영하라. 이거는 뭐 식당 하시는 분들만 해당하는 거겠습니다만 물론 프리미엄 식당을 프리미엄 내 사업체 이렇게 얘기하면 또 되겠죠. 그래서 다른 사업체들하고 경쟁력을 갖지 말고 프리미엄 가격을 매긴 상품을 판매해라. 저 핑크펭귄이라는 책 있죠. 그 핑크펭귄 책에서 보면 구름의 상품이라는 상품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현격하게 높은 가격인데 아주 엄청난 가치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상품, 명품이죠. 말 그대로 그거를 판매하는 판매점을 받는 거, 그런 뜻이라고 저는 7번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8번은 수리해서 비싸게 되팔아라. 리모델링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9번은 용도 변경으로 가치를 부과하라. 지금 이렇게 A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B 목적으로 사용되는 걸로 가치를 부과해라. 그 다음에 마케팅 차익 거래.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그 다음에 과도한 자본주의. 돈을 많이 모아라.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의 강등. 투자 같은 거 받아서 해라. 개선과 제거. 기존에 있던 거를 더 좋게 만들고 불필요한 거, 수입이 낮은 거, 가성비 떨어지는 거는 과감하게 제거해라. 이런 뜻입니다. 13가지 부의 추월차선 찾는 방법. MJ 드마코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외에도 5가지 사업씨앗 이렇게 얘기했었죠. 5가지 사업씨앗을 MJ 드마코님이 1편에서 얘기를 했는데 연스크립트에서는 하나를 더 말을 했어요. 뭘 했냐면 자산가치 시스템이라고 이제 바꿔서 표현을 했는데 자산가치 시스템이에요. 네, 6가지 자산가치 시스템. 1번은 머니 시스템이에요. 이건 뭐 말하나 마나죠. 돈이 나의 군대다 이런 뜻입니다. 2번은 디지털 제품 시스템. 아까 그 컴퓨터 인터넷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이 책이 좋은 게 또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게 예를 안 들어줬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줘요. 여기서는 뭐 애플리케이션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머니 시스템 뭐 이건 돈이니까 뭐 할 얘기 없고요. 예, 디지털 제품 시스템이라는 거 있죠. 전자책, PDF, 유튜브, 비디오 이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 제품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소프트웨어 인터넷 시스템에서는 모바일 앱 산업용 소프트웨어, 한글이나 프리미어 프로나 편집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소프트웨어 인터넷 시스템에 해당하고요. 4번은 제품 시스템이요. 식품, 도서, 화장품, 발명품 이런 거래요. 5번은 대여 시스템. 아까 했던 거죠. 대여 시스템. 인적 자원 시스템. 뭐가 달라졌습니까? 이게 세분화가 되지 않았어요? 디지털 제품 시스템하고 소프트웨어 인터넷 시스템이. 그래서 이걸 뭉뚱그려서 지금 했었는데 소프트웨어 인터넷하고 컴퓨터 인터넷이라고만 표현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디지털 제품 시스템이라고만 이제 나눠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1인지시 기업으로서 제일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거는 바로 2번과 3번이요. 요거를 조합을 잘 만들어서 해낼 수 있으면 쉽게 자본에 근접할 수가 있고 2번, 3번을 통해서 자본을 쌓아서 제품 시스템이나 대여 시스템, 인적 자원 시스템으로 간 다음에 더 쌓아서 머니 시스템 궁극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여러 가지 시스템 같은 것들을 실컷 구축해가지고 마지막에 할 일이 있어요. 바로 출구 전략입니다. 평생토록 일하면서 살면 좋을 것 같죠. 평생토록 일하면서 살면 좋은 게 아니고 빡세게 일하고 은퇴해서 평생토록 일 안 하고 돈 벌고 사는 게 좋은 거죠. 예를 들면 열심히 사업체를 구축하고 사업체를 잘 만들어가지고 30억에 회사를 파는 거죠. 여러분 30억 정도 있으면 괜찮잖아요. 뭐 더 이상 돈 가지고 살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자로
삶을 살아가는 거. 30억이 있으면 4% 이자 치면 1년에 이자 수익이 1억 2천이잖아요. 세금 제하고 8천 정도 나올 텐데 자본의 이자만으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즉 출구 전략으로 그걸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사를 30억에 매각을 하고 30억의 현금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걸로 이자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저도 그런 방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출구 전략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마지막에는 결국은 죽을 때까지 일하다 죽는 게 아니고 일을 하고 사업의 기업의 가치가 점점 높아져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다다르게 되면 그 기업을 매각을 하고 새 사업으로 갈아타든지 머니 시스템으로 옮겨 타든지 아니면 아예 은퇴를 해가지고 이자로만 살아가든지 이런 식으로 출구 전략을 꼭 수립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시고 운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말고도 언스크립트에서는 다양한 시스템들을 예시를 들고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이걸 구축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했고 결국은 기승전 돈이다 이런 얘기까지 마무리를 해주고 있어요. 저도 책 처음부터 끝까지 막 쫙 읽고 이런 스타일 아니고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읽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책은 처음부터까지 다 읽었어요. 그만큼 아주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돈을 벌고 싶은 분이라든지 또 이 시대에 요즘 세상에 돈을 벌고 싶은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두 책은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읽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업을 운영 중에 계신 분이라도 반드시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많은 영감을 얻었고 실제 제 사업에도 적용을 시켜서 많은 도움을 얻었던 그런 책들이에요. 등하코님이 만약에 앞에 계시다면 저리라도 한번 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만큼 좋은 책들이니까요. 사업 시작하기 전인 분들 또 사업 하시는 분들 꼭 한 번씩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부의 추월차선 책 1권과 2권 언스크립트까지 확인을 다 해봤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 보신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꼭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기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는 영상들은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영상들입니다. 꼭 한 번씩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